네, 안녕하세요. 이희준입니다. 지배종에서 국무총리 선우재 역을 맡아서 이렇게 함께 하게 됐습니다. 와주셔서 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일단 반갑습니다. 이른 아침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지배종에서 우채훈 역을 맡은 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효주씨. 네, 안녕하세요. 지배종에서 윤자유 역을 맡은 배우 한효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운산 역의 이무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윤자유라는 캐릭터의 존재감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느꼈는데요. 사실 우리 또 무빙의 이미연으로 너무 큰 사랑을 받고 이번에는 윤자유로 기분이 어떠세요? 네, 디즈니 플러스에서 무빙이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디즈니 플러스에서 지배종이 무빙만큼이나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지훈 씨, 처음 호흡을 맞췄습니다. 어땠나요?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효주 씨랑 이렇게 호흡을 맞추면서 되게 단단한, 되게 밀도가 높은 배우분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같이 사적으로 대화를 좀 해봐도 그렇고 이렇게 호흡을 나눌 때 굉장히 뭐랄까요, 딱 우직한? 그래서 오히려 제가 좀 이렇게 효주 씨한테 좀 기대서 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배우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저는 우직. 효주 씨는요? 우직. 사실 오빠가 저한테 기대했다고 했는데, 저는 현장에서 지훈 오빠한테 많이 기댈 수 있었던 게, 오빠가 배우로서 현장에 있는 것도 훌륭하지만 가끔 그 현장 전체를 바라보는 프로듀서의 눈을 가지고 있는 배우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 무슨 문제가 있다거나 문제가 생길 것 같다거나 하면 바로 목소리를 내주는 배우다 보니까 함께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게 너무 고마울 때가 많고 든든하고 제가 많이 기대했던 것 같아요. 숲을 보는 사람이에요. 네, 포레스트. 네, 지금까지 맡은 역할 중에 가장 고위직 아닙니까? 네, 네, 조금 올라갔습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버님과 식사하는 자리나 그런 씬을 찍을 때마다 초호화 고층 빌딩 레스토랑에서 항상 밥을 먹고 뭐 그런 씬을 찍었어요. 막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위스키도 다 막 어마어마한 위스키들이고, 그래서 갈 때마다 우와 우와 하면서 촬영할 때마다 구경을 시켜댔습니다. 이번에는 연구소장이에요. 자, BF그룹 멤버들과의 그 호흡 그리고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BF 멤버들 너무 멋진 배우분들이 많이 나오세요. 일단 생명공학 박사 김신구 역의 김상호 배우님이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 출신 기획실장 정혜든 역의 박지연 배우님, 그리고 IT 전문가 서희 역의 전석호 배우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석 연구원 홍세임 역의 이서 배우님이 나오십니다. 예, 정말 각자의 색깔이 뚜렷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결과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되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현장에서. 그래서 너무나 행복한 작업이었고, 그게 스크린 이 브라운관에 뚫고 나올 것 같아요. 예, 저도 기대가 됩니다. 오, 기대됩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도중에 주지훈 씨 왜 웃음이 터진 거죠? 아니, 저 뭐 개인적으로 친분이 아주 있어서 전석호 씨가 IT 전문가 역이라는 게 예, 거기까지 거기서 네. 전 제가 뭐 실수한 줄 알고 지금 이름을 잘못했나 막 네. 전석호 씨가 이번에 인생 연기를 펼칩니다. 네. 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주 씨 처음 알았어요? 아니 이분들이 진짜 예. 네, 처음에 1화에서 어떻게 보면 이 드라마의 문을 여는 씬이기 때문에 좀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테드 강연도 정말 찾아보고 어떤 레퍼런스가 될 만한 동영상들 이런 것들 많이 찾아보고 참고하고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원래 연습보다는 현장감을 좀 살려서 라이브한 느낌으로 연기하는 걸 좋아해서 잘 안 하는데, 이 씬은 정말 대사를 정말 많이 연습해서 다 외워서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프롬포터를 읽으면 되는 거라서 그렇게까지 다 안 외워도 된다고 하셨었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좀 완벽하게 구현해내고 싶어서 다 외우고 현장에 갔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부연 설명해드리고 싶은 게 저는 그 앉아서 지켜봤는데 되게 대단한 신이었고 대단히 하셨어요. 왜냐면 그게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막 프레젠테이션을 하시면서 막 홀로그램도 나오고 막 이렇게 그런 CG 효과들이 막 있는데 그게 이제 배우의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길고 엄청 힘든 신을 그거를 다 이렇게 상상하셔서 막 하는 걸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밌었어요. 그 코피도 나야 되는데 카메라가 딱 빠지는 순간 제가 손에 그 코피를 적신 걸 손에 쥐고 카메라 다시 들어오면 딱 짜고 그런 것들을 짜 우리가 막 연습해서 같이 만들었었죠. 마치 연극을 하듯이. 네. 부연 설명 안 하십니까? 해야죠. 아니 희준이 형님 캐릭터가 워낙에 좀 뭐랄까요 막 되게 막 힘이 펄펄 끓는 저는 좀 뭐 좀 낙지 같다 그래야 되나 막 되게 막 산낙지처럼 산낙지 엄청 막 유려하고 막 그리고 힘이 넘치고 네 근데 뭐 형 자체가 저는 이준이라는 배우를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고 형의 연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호흡을 맞추는데 막 형이 막 뭐라 그럴까요 막 이 바운스를 막 플로우를 막 정말 예측이 안 되게 막 타는데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롱테이크로 쫙 가면서 형이 아이디어도 많이 내셨고 그걸 좀 전문용어로 우리는 이제 기깎기라고 하긴 하는데 호흡 네, 호흡을 탁탁탁탁탁탁 이렇게 맞춰 들어갈 때 그 맛이 어떤 플레이어로서 굉장히 쾌감이 있어요. 네, 그래서 형 덕에 형이랑 막 형 끝나고도 계속 형이 야 재밌다 그래서 막 더 힘이 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갑자기 욕심나요. 자 이준 씨는 산낙지 같았다. 그다음에 이무생 씨는요? 무생이 형은 뭐랄까요 좀 해삼 같다 그럴까? 해삼. 바다에. 네, 해삼. 바다의 산삼 아닙니까? 네. 해삼이면? 예. 이거는 진짜 보시는 분은 몰라요. 무생이 형이 제가 무생이 형한테도 이렇게 직접 같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되게 이렇게 조곤조곤한 역할이고 이렇게 크게 막 이 말이 이렇게 튀지 않는 기복이 없는 네, 그런 역할인데 앉아서 이렇게 저기 무생이 형이랑 같이 연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읽혀. 읽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제가 면접 보는 신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면접 보는 신이 뭐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냥 뻔한 질문들인데 그 별거 아닌 질문들을 무생이 형 입에서 나오면 뭐가 호흡이 안 읽혀. 뭐가 이렇게 떡떡떡떡 이렇게 변주가 되니까. 네. 되게 신기했어. 신기한 경험이었어. 이곳은 바닷가입니다. 산낙지, 해삼. 자 그렇다면 우리 한효준 씨. 인어공주. 아.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언더더 씨 별명이 부자예요. 이무생 로랑 해삼 예. 예, 이번에 참 해삼으로서 활약할 테니까요. 예, 해삼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 안 보이게 잘 움직이니까요.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CG 연기 제가 뭐 잠깐 나왔지만 이 보이지 않은 허공에다 대고 마치 스크린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허우적대는 게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좀 어색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제작진 여러분들께서 디테일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여기는 뭐가 있고 여기는 어떤 영상이 나오고 있고 또 여기는 어떤 버튼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알아서 CG로 해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이제 연습을 좀 하다 보니까 또 되게 숙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즐거운 경험이었고요. 또 가장 중요한 저희 BF의 AI 비서 장영희 씨를 여러분들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드라마에 없어서는 안 될 캐릭터입니다. 이게 뭐 여러분들 요새 그리고 또 사실 AI가 대세니까요. 그런 만큼 저희 지배종을 통해서 AI가 근 미래에 어떻게 표현되어질 것인지에 대한 어떤 미리 보기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대표이사다 보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스크린을 터치할 일은 별로 없었지만 옆에서 이제 온산이 열심히 연기하는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다가 손가락을 계속 돌리고 찍고 옆에서 목격한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힘들었겠다.
재밌었어요. 저 나름 춤추는 것 같고, 예, 이렇게 화면을 늘렸다 줄였다, 예, 테크노 댄스하는 것처럼 예, 열심히 했고요. 또 재미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근미래를 표현한다라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봐오던 영화나 뭐 SF 드라마 같은 경우를 보면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어떤 큰 어떤 무한한 상상력을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근미래 같은 경우는 우리 현실에서도 볼 법한, 그러면서도 이 BF 그룹만의 어떤 연구소의 디테일이랄지 그런 세심한 부분을 그 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디테일한 작업이 요구되어졌는데 제가 세트장을 가봤는데 특히 BF 연구소 이 연구 도구랄지 이런 장치들이 제가 못 보던 거예요. 정말 예, 다 자체 제작을 하고 그래서 연기자로서 되게 안정감이 있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 배우로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저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는 그 효주 씨랑 막 대화로 막 이렇게 거의 대화 액션인데 그런 장면이 한 뭐 A4용지 대여섯 장 되는 씬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효주 씨를 만날 때마다 특히 좀 이렇게 막 풀샷이나 저 그냥 좀 쉬운 씬을 연기하기 좀 쉬운 씬을 찍을 때 항상 우리 대사 연습하자 대사 연습하자 해서 같이 대사 연습 많이 하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서 막 여러 번 둘이서 입을 많이 연습을 해보고 현장에서 즐겁게 이제 더 갖고 놀고 싶어서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덕분에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뭔가 현장에서 희준 오빠 만나면 설레어가지고 오늘은 과연 어떻게 연기할 것인가. 그리고 매번 매테이크 똑같은 걸 한 번도 안 하니까 받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드라마의 또 씬들이 이수현 작가님의 극본의 또 색깔 중에 하나가 씬이 굉장히 길게 표현되어 있는 씬들이 많구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점점 짧아지는데 그래서 촬영할 때도 연기할 때 뭐 1분을 넘기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 드라마 찍으면서는 정말 약간 연극하는 것 같이 한 테이크를 막 롱테이크로 5분, 10분씩 찍으니까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하는 재미가 있는 촬영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는 사람들도 몰입을 할 수가 있죠. 자, 역시 산낙지. 인어공주. 네, 두 분의 시인 기대해 주시고. 예, 정말 멋진 배우들이 모여서 한땀 정말 열심히 만든 저희 지배종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10일 여러분 잊지 말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열심히 찍은 지배종 드디어 내일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됩니다. 부디 내일 모레 공개됩니다. 네, 부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기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열심히 찍어주시고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재밌게 찍었어요. 재밌는 드라마니까 기대하시고 재밌게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벚꽃이 막 휘날리고 있는 이렇게 봄 날씨에 여기 이렇게 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질문도 또 성의껏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소재의 드라마니까 또 보시고 또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드라마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해 주신 다섯 분 인사를 드리고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인사하고 퇴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철환 감독님과 우리 집에...